오늘 여기서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게 뭐냐 하면 5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쳐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게 요셉의 가슴 한복판에 주어로 고백되어집니다. 이건 요셉의 평생의 공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를 찔려도 제일 먼저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슬픈 일을 겪든, 처절한 일을 겪든, 억울한 일을 겪든, 기쁜 일을 겪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누가 그 고백을 해요, 지금? 요셉이. 두 번째 잘 보세요. 왜? 왜? 성경을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제서야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이고 성공시킨 것도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뭘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처절한 가난과 기근의 때에 만민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높이신 것이구나. 내가 새끼 밥벌이 하도록 그 직장에 보낸 거 아니고 그 일터로 보낸 게 아니구나. 믿습니까?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는 생명 구원함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터도 은사도 재물도 시간도 하나님이 뭘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